비례대표 의원은 소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기 시험에 나온다면 제일 1순위로 볼 수 있죠. 자, 주민소환권 마지막이죠. 이제 주민소환권은 불러서 소환해가지고 해임을 하는 것이겠죠. 제일 중요한 거. 비례대표는 제외된다. 그거 지나게 줄. 비례대표는 정당 보고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은 소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기 시험에 나온다면 그게 제일 1순위로 볼 수 있죠.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역시 아직은 19세 이상의 주민, 주민등록된 자죠. 그리고 19세 이상 외국인도 소환권 가지고요. 주민 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청구권자의 숫자죠. 광역장은 100분의 10, 10%죠. 기초장은 100분의 15, 15%죠. 그리고 의원들은 광역이든 기초든 100분의 20. 요거는 한 번 정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제외된다. 요게 포인트. 그러니까 장, 광역장, 기초장, 그리고 광역의원, 기초의원 다 소환의 대상이 되고 교육감도 대상이 됩니다만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광역이든 기초든 마찬가지로 비례대표는 제외된다. 왜? 비례대표는 정당 보고 뽑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소환 사유죠. 요거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어야 되거든. 그런데 주민 소환은 그는 꼭 뭐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했을 때뿐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신임을 묻고 그것을 거둬들이는 거죠. 그래서 꼭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그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무능력이라든지 뭐 사생활, 도덕성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될 수 있지? 주민소환 사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민소환 법률은 주민소환의 청구 사유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이런 청구 사유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 이제 주민소환의 취지고요.